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입니다. 지금 이낙연 대표, 과연 저분이 끝까지 대선 주자를 해서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가?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의구심들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껜가는 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동교동계를 갖다가 영입한다는 이런 얘기와 더불어서 친문들이 발끈하면서 동교동계를 향해서 배신자 하면서 지난 총선에서 안철수를 밀었다 뭐 등등 해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 근데 이낙연은 동교동계 추천이 김대중 씨의 추천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계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또 동교동계와는 지금도 아주 가까운 그런 교분을 맺고 있는데 지금 친문이 벌떼처럼 발끈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낙연 과연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선관위가 이낙연의 에 대한 어떤 어떤 의혹에 대해서 수사보다 조사 착수를 했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아마 수사기관으로 이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옵티머스 복합기, 배납 의혹, 그러니까 옵티머스 복합기가 자기네들 옵티머스 건데, 이 복사기죠. 복사기도 뭐, 거대한 거는 무척 비쌉니다. 사무실용 같은 것. 이런 복합기를 갖다 대납하고 했다는 그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 착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정관계 로비를 갖다가 아주 광범위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옵티머스 관계사가 임대료를 대납을 했다. 복합기 대납. 또 임대료를 대납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캠프 회계 보고서에서는 복합기가 누락이 돼 있다. 바로 그 점을 찾아내고 정치자금법을 추가해서 뭐 위반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영세 의원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눈이 매섭습니다. 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5천억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그 옵티머스 자산운용 그 관계사, 소위 트러스톨이라는 그런 회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내사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것이 11일 날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이 트러스트홀은 옵티머스 펀드 측의 비자금 저수지입니다. 비자금 저수지로 활용된 그런 장소라고 이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앙선관위위원회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측이 5천억 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거기에 운영 관계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착수한 겁니다. 중앙선관위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5천억 원대 펀드 사기를 벌인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이 조사는 바로 지금 돈의 액수 과다를 불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그런 이 후크에 걸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면을 갖다가 다각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 또 자체의 정치적인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예컨대 이낙연이가 친문과의 관계가 어떤가라는 데까지 이렇게 논리가 비약이 되고 있는 것은 그냥 봐 흘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공교롭게도 어저께 친문들이 이낙연 대표를 공격을 했습니다. 동교동계하고 왜 동교동계를 복당시키려 하느냐 하면서 쌍심지를 들었습니다. 이 친문의 이 공격은
바로 통일적 공격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본다면은, 혹시 이낙연을 내치는 어떤 시그널도 될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낙연에 대한 어떤 정치적 경고. 만약에 이낙연이가 만약에 친문으로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이낙연이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될수 있느냐? 전부 다 지금 미결입니다. 미결의 장 속에서, 미완의 장 속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낙연. 근데 이 옵티머스 자산 운영 이 복학기 임대료 문제가 튀어나왔습니다. 이 현재 서울시의위원회에서 이 대표 지역 사무실에 복학기 임대료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이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특정 법인이 정치인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복사기라든가 이런 대여료를 갖다가 대신 만약에 내줬다면 이거는 법 위반인 것이죠.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이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권영세 의원이 따지고 있는 겁니다.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등의 대여료를 대신 내줬다면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 관계사, 그 트러스트홀이라는 그런 복합기 제조사와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정작 복합기가 올해 그 2월달에서부터 5월까지 매달 11만 5천 원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대납을 했다는 겁니다. 또이 대표는 입장문에서 복합기는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서 빌려온 것이다. 또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 조치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복학기가 옵티머스 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자기는 처음 알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대표 회계보고서에는 선거운동 기간 소위 주정차 과태료도 정치자금으로 제출했는데 이 또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2015년 선관위는 국회의원, 그 당시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정치자금을 주정차 과태료로 사용한 것을 위법으로 보고 경고조치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옵티머스 측이 이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선거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선관위는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달라고 강력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이 조그만 옵티머스 복학기의 그 대납 의혹이 그 선관위에서 조사에 착수는 했지만 이것이 어떤 시그널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관측도 나옵니다. 뭐냐? 과연 이낙연 대표가 여권에 대선 주자가 될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일각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그 메시지를 갖다가 던져주는 그러한 이 정치적인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옵티머스 문제가 오늘부터 국감이 바로 그 화제로 그 이슈로 달구어질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옵티머스 사태가 이 뿌리가 이 밑에 둥치가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 수면 위로 지금 올려야 된다라는 절박감을 느끼고 있고 또 여권과 청와대는 당황하는 모습. 말로는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 당황하는 모습. 재판정에서 이미 그 김모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강기정 수석에게 쇼핑백을 넣어서 누구를 시켜서 이모 씨를 시켜서 5천만 원을
보냈다 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다 진술이 지금 많이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적인 증거인지 아닌지 이제 그런 심각한 국면으로 이제 치달을 것 같습니다. 이 정권, 네. 주류 교체를 하고 신세력을 형성해서 신계급을 만들어낸다는 유의 그런 비판을 지금 받고 있고 갑작스럽게 이들은 사회의 주도 세력이 되어서 온 권력의 모든 분야를 갖다가 다 장악하는 듯한 모습을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재벌이라는 부분까지 손을 많이 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삼성전자, 응? 정말 국민의 먹거리를, 거의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삼성, 지금 또 위기에 갈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이 정권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정권이 가는 목표, 길목이 어디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주소가 지금 이렇게 규정 지어지고 단원되어지는지 그것도 지금 의문입니다. 그러나 시계는 바로 째깍째깍 소리 내면서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왜? 임기를 하루 지나면 24시간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기를 어떻게 보면 더 연장해볼까, 권력을 연장해볼까 하는 여권의 노력, 그것도 피눈물 납니다. 왜? 이 권력을 지속시키겠다는 그 권력의 욕망 말이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은 똑똑합니다. 지금 이 뒤에 그림처럼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지금은 비록 암흑의 시간, 새벽 5시, 새벽 4시 가장 차갑고, 그 다음에 살을 에이는 듯한 사풍의 끝에 서 있지만, 그러나 이제 곧 모자라 동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글거리는 이 태양이 떠오르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바로 희망이 솟구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